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뒤 물밑에서 전망이 됐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바이든 기시다 한미일 삼각체제의 두 주역이 퇴장하면서 한국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가 또 관건이겠죠. 이정민 기자입니다. 연휴 기간 기자회견을 자처한 기시다 총리가 연임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민당이 바뀔 것을 示す 가장 わかりやすい 최초의 일포는 제가 미를 引く 것であります. 자민당 각 파벌이 모금 행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일명 비자금 스캔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고 돈 문제에 냉담해진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달 하순 퇴임해 3년 임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역시 이타도마레나이 기분이었던じゃないですかね. 여러 표정도あったし, 대기노 기시다는 임기 중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과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등을 꼽으며 후임자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후임 총재 후보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고노다로 디지털상 등이 거론됩니다. 이시바 빼고는 뭐 기시다 빼고는 못하죠. 그런데 한미일 그 관계라는 것은 중국에 맞서가지고 공조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일본도 크게 기조를 바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미일 3국 공조를 다져온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에 이어 기시다 총리도 퇴진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